여러 차례 사진 조작 의심을 받아온 북한이 이번엔 김정은의 병원 시찰 사진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최고 지도자의 사진인 이른바 1호 사진에 자주 손을 댑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정윤철 기자입니다. 최근 완공을 앞둔 아동병원 건설 현장을 시찰한 것으로 보도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원수님께서는 당의 은종 속에 마련된 첨단 의료 설비들을 극진히 갖춘 여러 치료실들을 만족하게 돌아보시었습니다. 그런데 시찰 사진이 조작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온라인 매체 허핑턴 포스트는 사진이 겉보기엔 그럴듯하지만 완벽한 조작에 실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리를 비롯해 신체 일부분이 흐릿하고 발이 공중에 떠 있는 듯하며 손의 그림자가 어색하게 보이는 등 조작 가능성이 있단 겁니다. 북한의 사진 조작 의혹은 처음이 아닙니다. 김정은은 지난달 미국 농구 스타 로드먼 방북단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영어 통역을 이용했지만 노동신문에 실린 사진에는 담배와 통역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완전 무결한 지도자 이미지에 흠집을 남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난 3월엔 김정은이 참관했다는 국가급 상륙작전 훈련 사진에 공기부양정 사진을 복사해 붙였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북한 주민들과 기득권 세력들을 결속시키는데 활용하는 거죠, 사진을. 국가와 국민을 이제 승리로 용도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런 사진들을 내보내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진들은 김정은이 자국민들을 위하고 있다는 인식을 선전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인철입니다.